연이은 태풍으로 농수산품 가격이 급등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 올여름 폭염과 태풍으로 채소, 과일, 생선류 등 신선식품 가격이 15%나 오르는 등 식탁 물가가 위협받고 있습니다. 지난달 30일 가락시장에서 거래된 쪽파 한 단의 가격은 5,000원으로 전날 82% 수직 상승에 이어 33% 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. 상추도 두 달간 9배나 가격이 상승했으며 전날보다는 3.5%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등 엽채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. 수산물값도 치솟았습니다. 원근의 조업이 중단된 데다 양식장 피해도 컸던 탓으로 같은 날 노량진 시장에서 우럭은 전날보다 90% 가까이 폭등한 킬로그램당 9,500원에 팔렸습니다. 과일류는 아직 가격 변동이 없지만 강풍의 시설물 피해와 낙과가 속출한 사과, 배 등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. 채소류에서 시작된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수산물과 축산물 등으로 확대되는 등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 물가 상승이 우려되고 있습니다.